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 앱을 켜시고 KBS 라디오 여시면은 캠코더 모양의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도 뭐 한 46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앱으로는 3958번님, 김현웅님 등 7378번님 네 등이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가놀로의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봐요. 네. 예.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일단은 저는 다행히 재택근무를 하니까 너무 더울 때는 일단 나가지 않고 나가면 죽어 이런 느낌으로 집에서 이제 무조건 꼼짝 않고 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예.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을 그냥 좀 흘리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샤워할 때 이제 페퍼민트 기능이 있는 제품이 SNS상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멘톨의 성분이 있는 걸 쓰면은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쓰면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항상 양산 쓰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요즘에 정말 네.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요. 예.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산책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날씨가 산책할 날씨가 아닌 산책이 안 어울리네요. 네. 왠지 그래서 그래도 뭔가 꼭 산책해야 될 때 양산 들고 산책하는 거 좀 하는 것 같고 네. 저도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고 나니 저희 집이 거실이랑 제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사무실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설 차라리 낫겠구나. 에어컨이 있는 게 너무 좋았구나 하면서 이 재택근무가 오히려 너무 덥다라고 느껴지는 더 덥게 느껴지시는군요. 있어서 뭐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뭐 비교적 대화나 음료 마시거나 이런 걸 안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 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더워서 항상 커튼을 암막 커튼을 해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해놓고 환기만 조금씩 시키고. 찬물만 계속 켜지. 에어컨이 있긴 한데 요즘에 전력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맞아요. 많이 켜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오늘 한번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폭염이 지금 얘기해 주신 양재 활동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삶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노동 현장하고도 지금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염이 심해지면 뭐 한겨울 추위도 사실 그때도 많이 언급이 되는 거지만 지옥고라 그래가지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청년들, 노인들, 취약계층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여겨 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중에 두 분이 좀 눈여겨 보시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폭염이 심해지면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 거를 이제 폭염 취약성 혹은 폭염 취약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방 시설 설치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네. 주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쪽방 종 거주자나 그렇죠. 그리고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 때문에 여름에도 연탄 같은 걸 떼야 되는데 이게 겨울과 달리 여름엔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홈리스들, 휴게실이 없는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 그리고 택배 배달원 같은 이동 노동자, 비밀 하우스에 사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 들도 폭염 취약계층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반지하나 옥탑방 원룸처럼 열악한 거주시설에 내몰린 청년 1인 가구도 포함을 네.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노년층을 네. 노년층과 위주로 이제 유아, 예, 유아들 네. 이렇게 예,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는 돼야 거죠. 된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는 이러한 좀 에너지 빈곤층의 삶에 대해 고민하자면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환경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며 제 주변에서도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청소년들이 네. 늘었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각자 재택으로 수업을 듣는데 여기도 뭐 에어컨이 있고 없고 이런 집이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쵸. 제 주변만 봐도 좀 재택이나 개별적인 집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이 폭염에 나는 정도가 다른 게 확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정부 차원의 무더위 쉼터들이 되게 수용 인원이 제한돼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고 그냥 장판만 깔아놓고 쉼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열대야를 느낄 수 있는 야간이나 이런 시기에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계층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전에는 노인들께서는 경로당에서 더위를 좀 피하셨었는데 지금 인원 제한 같은 게 있어서 폐쇄된 것들도 있고 네, 지역에 따라서는 자 그럼 지자체들이 지금 폭염 대책을 전혀 안 내놓았을까?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괜찮거나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다면 좀 뽑아봐 주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운영한 야간 무더위 쉼터가 그러면서 좀 의미가 있다 생각했는데 야간 무더위 쉼터라는 게 있군요. 네, 호텔에 좀 야간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50객실 정도를 야간 안전숙소로 제공을 하는 방식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시 이후에 무더위 쉼터에도 갈 곳이 없고 이런 폭염 대책이 없었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완화하는 동시에 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숙박업소에서의 불황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라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떤 게 눈에 띄셨어요? 비슷하게 이제 노원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한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쉼터 등이 운영을 되지 못하니까 야외 무더위 쉼터에 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야외 네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을 하거나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이제 에어컨이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충북도에서 이제 홀몸 어르신 가구한테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 지원을 한다던가 예. 옥천군 보건소가 선별 진료소에 냉각조끼나 냉스카프 같은 냉방 용품을 지원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데 서로 조금씩 보면서 배워갈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노동 현장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일상을 들여다봐도 이런데 노동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야외에서 일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 거고 배달업, 건설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건 아닐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0, 30대 온열 질환자 중에 실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작업장에서 남성이 가장 많았고 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성과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한을 맞추려고 이제 폭염 시간에도 작업을 강행한다거나 네. 휴식 시간이나 수분 공급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상적인 폭염 피해가 누적이 되면 현장에서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일상이 계속 힘들면 네. 노동 현장에서 조금만 그래도 더 그렇죠.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휴식 시간이나 수분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이런 노동에선 배달 노동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배달 노동의 경우 콜을 받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계속 그쵸. 콜을 받아야 되는데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폭염기이어서 좀 더워서 쉬려고 해도 콜을 계속 받으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상 악화에 따른 할증이 폭염에도 적용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폭염 시에 과노동을 막기 위해서 배달 차원에서 뭐 이 시기에 좀 주문을 덜 받는다거나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사실 배당 노동자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온열 질환에 대한 좀 안전보건 교육 혹은 뭐 이런 냉각장치 같은 어떤 장비 지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들이 노동권 전반에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그렇죠. 교육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제도적으로 뭔가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는 뭐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기업이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뭔가 적절한 휴식 제공 같은 권고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지만 사실 의무적 조항으로서 폭염 시 휴식이나 수당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소규모 쉼터나 그늘막을 확보한다거나 예. 폭염 할증이나 폭염 시 휴식 의무화를 해야 된다 예. 혹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 좀 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건설노조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서 좀 아무튼 이런 작업 중지와 공기 연장에 이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임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대책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이 어떤 생계의 공백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것을 유급으로 하든 임금 보전을 위한 좀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가 책임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건설 현장 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폭염 시간대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을 좀 신축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공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걸 당부를 했는데요. 사실 개인이나 기업에 맡겨두기만 해서는 결코 이제 사람을 우선하지 않기에 적절한 규제와 이제 대책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충분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게 해서 사고가 있을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운 날씨에는 특히 배달이 늘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동권, 휴식권에 대한 논의와 제도도 지속적으로 이제 강구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네. 올해 유난히 지금 더워지고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계속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계속 뭐 기록을 경신하고 낮아져도 조금 감소하는 정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의료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손이 그냥 그 뜨거운 것 속에서 부르트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됐는데 최근에 지금 이런 지친 간호사들을 위한 특별 유급 안전 휴가 도입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활동가께 먼저. 네. 네. 저도 의료진의 노동권과 휴식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사실 공백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죠. 그냥 막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적절한 휴식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만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장 의료진이 한 명당 하루에 180여 명의 검사하는 등 굉장히 맞아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예. 해요.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뭔가 되게 두통이 일만한 선풍기 소리, 냉각기 소리를 들으면서 진료에 임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덕분입니다 캠페인 같은 의료진 노고를 치하하는 캠페인은 많았지만 코로나 2년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풀이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지점이 좀 유감인 것 같고 예. 또 이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좀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기존의 게 의료체계. 좀 2017년 예.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료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네. 더 큰 추이를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을 유지해왔던 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되게 큰 리스크로 작동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간호사의 법적 정원을 좀 준수하고 안전수당이나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신분의 어떤 안전성을 좀 네.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런 의료진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대책이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급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한계에 도달한 지는 좀 오랜데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의 희생정신과 정신력을 강요하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가 400명을 넘었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200여 명에 달해서 하루 한 명 넘게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하루에.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사실 이미 의료 노동자들이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인데 방호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폭염 속에도 감염 위험 때문에 예. 이제 쉽게 땀을 닦을 수도 없고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부분 선별진료소에서 야간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 왜냐 검사를 또 받으셔야 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일부터 야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는 더욱더 과중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력이라든가 건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래 유지해 오셨는데 네 그렇죠. 네 참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들의 정말 신분의 안정성을 비롯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다른 분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에어컨을 가동을 할래도 요즘에 전력난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온도를 낮추지 말아달라는 방송이나 보도 내용도 많고요. 발전소에서 그러고 또 이렇게 자꾸 에어컨을 틀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려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지금 안 그래도 환경오염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기후변화가. 어떻게 마음이 편치 않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인을 너무 촘촘하게 묶어놔서 저희가 다 모든 사람들과 연로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게 어떤 환경 파괴를 만들고 또 어떤 저렴한 임금을 가진 사람들을 착취해서 만들어졌는지 아.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쓰는 물건이나 자원이 모두 이제 어디에서 왔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이 어떤 나 혼자만 쾌적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과 연결고리에 걸려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좀 에어컨도 덜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상적인 그 좀 문제가 있을 정도의 이상 폭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땀 한 방울 나지 않는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여름이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는 하면 정말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네. 어느 정도는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대치를 낮춘다면 여름이랑은 더운 거야? 땀 흘리는 거야? 화장은 지워지는 거야? 옷은 젖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등학교에서. 네, 저도 이런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자원 자체가 누군가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이 질서에 대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건 되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SNS에서 거리에 사는 동물이 실내기를 보면서 인간이 왜 여름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웹툰을 봤는데 네. 실내기에선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내가 시원한 만큼 어디서 좀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건물 구조나 가전제품 시스템, 에너지 수급 구조 이런 것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이렇다면 저는 1인 가구에 가까운데 네. 2인 가구로 사는데 사실 싱글 가전이나 작은 가전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대형 제품에 비해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고 또 건축 과정에서도 막 어떻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될 뿐 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유럽연합에서는 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70만 개의 건물을 개조한다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상업, 가정, 공공건물이 좀 에너지 배출량의 이런 68% 차지한다라고 예. 해서 좀 근본적으로는 사실 전력을 좀 적게 쓸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나 설비가 증가하는 처음을 게 만들 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시작부터 아예. 네, 이런 예. 생각을 전 하게 돼요. 그러네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에어컨을 그러면 뭐 어떻게 덜 가동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낮춰라라는 얘기를 아까 해 주시긴 했지만 뭐 현실 속에 살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에어컨 홀짝제가 논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홀수 날에는 홀수 시간대만, 짝수층은 짝수 시간대만 가동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쓰는, 한꺼번에 쓰는 걸 좀 익숙하기도 해서 예. 네, 오래된 변압기가 못 견디고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예. 전력난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좀 뽑아놓고 기기에도 휴식을 준다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꺼번에 많은 거를 저희가 동시에 이용을 하는 편리함이 너무 익숙하다 너무 보니까 너무 전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 네, 아무래도 신제품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우리 생활을 더 편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변압기라던가 사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전기량은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 생각해도 네 예. 이라고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그러게요. 저도 생활하면서 정말 모르는 사이에 전기로 쓰는 제품들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주변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 플러그 잘 끄기 이런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게 정말 작지 않은 실천이라는 점에 대해 되게 동의하면서도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 아무튼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존권의 문제가 될 만큼 온열 질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온열 방지 수칙일 수 있겠다는 고민을 해요. 실제로 네. 뭐 일본에서 폭염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좀 에어컨을 안 쓰고 통풍으로만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사망했다고 이런 기사도 봤는데 자료 준비하면서 저 사실은 좀 에어컨만이 아니라 재택근무 환경 때문에 집에 전력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는 더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 뭔가 여기에서 악순환이군요 더, 지금 더 참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제 주변 동료들을 보면서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아까 말한 생태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훨씬 더 많이 낭비된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서 이런 면에서 개인의 노력과 실천들을 이어갈 때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 감시 혹은 요구들을 좀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4222번님께서는 너무 무더우니 남자들도 양산 쓰고 다닙니다. 이게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7922번님께서는 모두들 더위 나는데 아주 비상하게 나고 계시는군요. 욕실에서 시간 많이 보내신다고. 아마 물을 틀어놓고 시원해. 네네. 물 속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시원하긴 하죠. 그렇죠. 예. 네. 지길라님께서는 전기요금 아끼려고 에어컨 켜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원유님께서 이 시간 아주 즐겨 듣고 계신다고 좋아하신다고 적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폭염과 환경 기후변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하고 마련해야 될까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네. 일단은 네. 네 스페인 같은 더운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낮잠 시간인 시에스타가 있었습니다. 2시에 점심 먹고 4시에 6시 사이에 낮잠을 자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관공서는 2005년에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좀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관습이에요. 그렇게까지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어린이집 낮잠 시간처럼 한국은 좀 한국의 더위에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습도도 습하죠. 높은 데다가 네 그냥 햇볕만 쨍쨍한 게 아니라 습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 같이 셧다운을 하거나 너무 더울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경험과 이런 다 같이 더울 때는 좀 쉬어도 된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너무 더워서 스페인 테니스 선수가 기권하는 네,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더울 때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좀 자연스럽게 네, 정착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덥고 힘들면 쉴 수 있다는 문화가 생기는 게 말씀하신 어떤 노동자들의 사망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내년 여름도 이와 같을 것이 내후년 네. 여름은 더 심할 것인데 네. 이제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폭염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고 오늘 얘기했던 좀 노동자의 권리라거나 혹은 의료진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무더위 쉼터 같은 정책들이 실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가 네. 제공된다거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좀 더 빠르게 회복되어야 이런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향후 30년 동안 그렇죠. 기록적 폭염이 최대 7배 더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소가 폭염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평소부터 저희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네. 맞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은 폭염이 우리 일상과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것 같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미티의 양재 활동가 개가놀라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